네, 안녕하세요. 네, 살고 있는 띵땅아빠입니다. 오늘은 띵땅을 샤워를 시켜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샤워 시켜주기 전에 이제 바닷가에 와서 모래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한번 놀려고 바닷가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바닷가를 와서 띵땅이 많이 흥분한 상태예요. 네, 여기 바닷가에는 여러 가지 강아지 냄새가 나서 그 냄새 맡으면서 많이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띵땅이 한 여름쯤에 털이 많이 상했어요. 꼬이고 그래가지고 털을 싹 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모예드인데 왜 이렇게 털이 없지? 짧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띵땅은 지금 털을 다 자르고 다시 자라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가지고 지금 털은 좀 짧고 별로 없습니다. 털은 아마 한 두 달? 한두 달 아니면 예전에 우리 띵땅 사모예드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털이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어서 진짜 한 달 전만 해도 정말 털이 거의 없는 그런 강아지였었어요. 저도 털이 좀 빨리 자라서 좀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이 8시 한 40분, 50분 돼서 사람 거기에다가 평일, 지금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배아이에 와서 느낀 건데 배아이는 뭔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네, 사람들 여유가.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바쁘게 성장해가는 그런 이제 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여유를 사랑합니다. 근데 띵땅은 배아이랑 맞지 않게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띵땅 좀 천천히 가, 천천히. 띵땅 천천히 가. 천천히. 띵땅! 천천히 가.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사모예드 같은 경우 목욕 비용이 아마 조금 비쌀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한국에서는 목욕을 시켜본 적이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제 비싼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얼마에 목욕을 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목욕을 잘 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해진 우리 띵땅, 네, 지금은 좀 꼬질꼬질하죠. 네, 근데 많이 변해진 띵땅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띵땅 목욕하러 가겠습니다. 네, 띵땅은 목욕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서둘러 가고 있어요. 네.
저랑 많이 변했어요. 예. 샤워를 마쳤는데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저렴한 가격에 완전 깔끔하게 변신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띵땅 괜찮았어? 네. 네. 좋아진 띵땅입니다. 그럼 띵땅의 샤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